이 뭐 전진 배럭을 지금 시도한 것도 아니고 본진 안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테란이 뒷마당 확장을 먼저 먹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아니까 미리부터 프로브 과감하게 던져서 상대방에게 게스 견제를 하는 것. 빌드를 강제하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견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반에 파일런도 짓지 않고 좀 일찌감치 프로브를 내보냈던 이용호 선수가 게스 쪽으로 들어갑니다. 완성됐고요. 어시뮬레이터는 뭐 여담입니다만 이용호 선수는 미역국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네.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역국과 같은 승리를 예. 가져가면 되죠. 아, 예. 끝나고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제크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험 전날 미역국 안 먹는 것처럼 미끄러우니까. 그렇죠. 떨어진다는 속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뒷마당 쪽에 넥서스를 가져가고 있죠. 이용호 선수. 뒷마당 지역에 넥서스를 짓는 게 지금 뭐 무리가 있는 그런 선택은 아니죠. 왜냐면 상대방이 베럭스를 지금 하나인 상태에서 이 어시뮬레이터 파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럭스가 만약 두 개면 뒷마당 못 가져갑니다. 뒷마당 가져가는 것보다 일단 게이트웨이에 올려서 질럿 정도는 찍고 그러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대응이 그냥 안정적으로 할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그냥 뒷마당에 넥서스 지어버리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승료 게이트웨이. 예. 뭐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재호 선수에게 경기 전에 물어봤으니까 역시 로키가 로키 2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스가 좋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투 게이트웨이 가고 있죠. 트럭을 잡혔고요. 투 게이트웨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영호 선수. 당분간 이제 상대방이 팩토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일단은 머린 숫자로 입구를 막을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질럿부터 좀 강하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 다시 하나 나가고 있고요. 이제 다시 어시그네트를 올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 그리고 일단 질럿 찍어놓는 게 손해가 아니죠. 네. 뭐 상대방의 공격, 직접적인 공격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슬쩍 찔러보면서 정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머린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뭐 팩토리 유닛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리고 또 좀 정찰 형태의 공격이 좀 무리다 싶으면은 그냥 뽑아놓은 거 모아두면 돼요. 나중에 드래곤과 합류하면은 훨씬 더 강해지는 게 또 질럿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머리 숫자 파악을 하면서 돌아서 들어가요. 예, 혹시 테란이 테란을 플레이하는 선수가 테란이 약간 불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맵에서 초반부터 약간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은 압박감이 커서 그 압박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머린과 S숍이 모두 끌어서 나오는 이런 식의 경기 운영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투게이트웨이로 지금은 보는 게 맞네요. 예. 맞네요. 앞마당 쪽에 커맨드를 짓고 있네요. 베럭스도 떴고 앞마당의 커맨드 이건 뭐 승부수? 에이 그냥 뭐 안정적으로 하면 자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듯한 이재호 선수의 그런 움직임이네요. 분명히 게스 견제 당했고 상대방이 그 타이밍에 뒷마당을 먼저 가져갔고 지금 뭐 병력상에서도 이렇게 앞서는 상황이 아닌데 진짜 앞마당에 커맨센터를 짓는 이런 플레이는 진행상에 차질이 있었는데 저렇게 한다는 건 진짜 자신 있다는 거예요. 운영 싸움에서는 뭐 내가 좀 손해보고 시작해도 뭐 로우키가 토스가 좀 좋은 맵이어도 난 이긴다. 예, 이재호 선수 듀얼 13연승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직접 자신의 경기 운영 능력으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예, 과감하네요. 네. 과감한 판단이 지금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예, 프로토스가 좀 정상적으로 원하는 대로 출발을 했다면은 자신은 좀 과감하게 경기 운영을 해서 그 상황을 뒤집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 문제는 이렇게 이제 기습적으로 나가는 프로토스의 병력에 뭐 손해를 보거나 앞마당이 좀 늦어지거나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자, 뒷마당까지 가져가고 있는 이재호 선수. 네. 벌처가 중앙 길목에서 그렇죠. 예. 벌처가 또 이렇게 나와서 툭툭 때려주면은 질럿이 그렇게 배짱 좋게 내려오기가 좀 힘든데. 그래 돌아가는 드래곤이 있네요. 지금 드래곤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네. 지금 현재는 벌처 마이너 메슬. 예. 예, 괜찮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탱크 없는 게 살짝 불안해 보이긴 했었는데, 예. 마인이 이제 적절한 위치에 매설이 됐으니까, 옵저버 없는 포토스가 내려오기가 조금 뻔스럽긴 하죠. 글쎄요, 예. 더 내려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야죠. 이제 질럿이 없으면은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쨌든 테란 입구이기 때문에 그냥 입구 질럿 던지면서 드라군 내기로 한 번 더 찌를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래쪽으로 드라군이 추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 번째가 마인은 없어요. 더 멀리 돌아갑니다. 마인은 다 매설해놓고 지금 내려왔죠. 예.
자, 드래곤 꾸준하게 생산하고 있는 이영호. 예. 그리고 앞마당까지 예. 갑니다, 이제. 내려가죠. 얘 또 예. 진짜 옵저버가 없는데, 옵저버가 없는데, 진짜. 탱크도 없어요. 예, 탑견드라고 뚫어버리는. 예. 윤영철 선수 같은 선수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아, 자, 그거를. 예. 왔다 갔다 왔다.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앞으로 들어갔다. 일단 여기까지는 무사하게 왔네요. 예, 자, 사비, 많이 안 빠졌어요. 탱크, 탱크. 탱크가 하나 있긴 한데, 왔는데. 있기는 한데, 있기는 한데. 마인이 지금 시한폭탄이에요. 예, 탱크가. 그렇죠. 자, 한번 맞았고, 자, 마인은 다 제거된 가운데 탱크 하나 있고. 아, 맞았으면 못 들어가. 못 들어가죠. 이제 앞에 그렇죠. 벙커도 있는데, 저 탱크 따라가다가 마인 두들겨 맞았으면 뒤로 빠져서 훈날을 도모하는 게 훨씬 낫죠. 괜히 가서, 예, 둥기 막 한 죽어버리면. 훈날을 도모하려고 가는데, 이게... 그 훈날이 기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 밟았어요. 아, 예, 데미지 큽니다. 데미지 예. 큽니다. 야, 이제 진짜 날카로운 플레이인데요. 쑥 들어가서 사라져. 아이고, 프로브에 죽을 수 있겠네요, 이거. 아, 이 와중에 또 하나. 야, 하나 잡고 둘까지 잡겠는데요. 본진까지 다 봤습니다. 지금 아카데미도 안 올라간 예. 그 시점에 예. 프로토스의 테크 상황, 멀티 상황 다 봤어요. 이정우 선수 경기 운영 좋은데요? 예. 그렇죠. 앞뒷마당 지금 그 확장 상황, 그러니까 뒷마당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앞마당은 아직 돌리기 전이라는 거. 이런 것들 다 봤고. 본진의 팩토리 지역 늘렸고, 아, 팩토리 지역 확장하는데 별 트러블이 없어 보이고, 예. 이영호 선수의 아, 초반적으로 과감했었던 압박 플레이도 마인으로 잘 막았고, 예. 테러의 마인으로 또 이득도 좀 받고, 예. 이제는 뭐 게스러시 당한 거 기억도 안 나겠는데요? 예. 다크 드랍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 1차적으로 예. 아, 뭔가 상대방